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의회 뭐 선거라나요? 쉬는 날이라서 조카들과 점심 먹고 겨울바지를 사러 간다 그래서 같이 와봤습니다. 오늘은 시장이나 쇼핑센터들이 거의 다 문을 안 열은 곳이 많아서요. 문연곳몇 군데 안 된다 그래서 와봤는데 세일은 많이 붙여놨는데 겨울옷이 많이 들어와 있질 않네요. 겨울바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러 왔는데 후드티 몇 장하고 속에 입는 폴라티 몇 장, 모자 몇개 샀는데도 돈이 꽤 나오네요. 두장 사면 50% 세일이라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티 하나 샀네요. 새로 오픈한 시장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쌀도 사야 돼서 가격도 알아볼 겸 겸사겸사 왔는데 아직 공사 중이네요. 오픈한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한창 공사 중이라 어수선합니다. 쌀이 한국 글씨가 있다고 한국 쌀은 아니고요. 중국 쌀입니다. 전에 저희는 보통 25kg짜리를 많이 사는데요. 예전에 한 6만 8천원, 7만원 조금 안 되게 샀었는데 요즘은 얼마 하는지 문을 안 열어서 알 수가 없네요. 일본 쌀도 들어와 있네요. 가격이 언뜻 봤는데 10만 두구리기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와, 한국에서 예전에 할머니 집에서 보던 마늘 묶어 놓던 식인데 처음 보네요. 몽골도 요즘은 야채가 품종을 많이 뭐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개량을 많이 했는지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달라졌어요. 마늘이 예전에는 손톱만하니 조금 했거든요. 작은 양파처럼. 근데 요즘은 거의 육종 마늘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2층도 그렇고 1층은 그나마 조금 들어와 있네요. 과일을 산다 그러고 또 깜빡하고 그냥 와버렸네요. 계란이 러시아께 더싼게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러시아 것도 있고 몽골 계란도 있고 계란 가격도 계속 오르기만 하네요. 아까 제가 쌀 가격을 원으로 말씀드린 거는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6만 8천 투구릭 정도에 구입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장을 본다고 봤는데 한 9만 투구릭 정도 나왔네요. 한국 분이 하시는 농장에서 갖고 온게무산 것까지. 무가 여기 무는 굉장히 매운데 여기는 안 맵고 약간 단맛이 나서 좋네요. 깍두기를 간만에 담가 봅니다. 귀차니즘 아줌마가 대충대충 닮은 거라 맛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중국 고춧가루인데 그나마 쓸만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갑니다. 감사합니다.